자, 안녕하세요. 청동폭격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라와, 대구라바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바늘 만들기와 채비 만들기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타코베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인은 35cm로 일단 다 미리 재단을 해 두었고요. 결속기에 8cm 정도의 여유를 주고, 하나, 둘, 셋. 다섯 바퀴 정도 감아주고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고 잡아주신 다음에요. 살짝 이렇게 밀어줍니다. 라인을 밀어주고 자 살살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러시면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로를 사용해서 지그시 당겨주시고 자, 반대편도 동일하시겠죠? 매듭이 완성이 됐죠? 그러시면은 배너를 사용해서 지그시 당겨주십니다. 한번더 지그시 당겨주면 자, 이제 끝이에요. 라인 커팅을 해주시고요. 0.5mm 정도 남겨주시고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차는 바늘 하나 정도. 바늘 훅 단차 하나 정도, 이 정도 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완성이 됐죠? 프리조스 라바스케드 전보를 저는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비 커스텀의 더블 수완 주니어.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라바스키드는 자 라바스키드에 필요한 이 어댑터가 있어요. 이 어댑터는 또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머리 쪽으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라인을 관통시키시면은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채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은 아마 낚시의 즐거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저희 출조에 대구라바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